알았어요. 소개를? 네. 나이를 알고 만나신 거예요? 아니, 안, 몰랐어요. 그 나중에 나이 알고 깜짝 놀라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한번 이미 늦었어요. 야, 너도 혼인신고하고 출생신고하면서 같이 하면서 알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만요. 천천히 갈게요. 자, 소개받은 날은 언젠데? 저도 출생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출생일인데 그럼 안 돼. 예예. 자, 어머니. 아니, 지금 잠깐 말씀하신 건 인국 씨 낳고 혼인신고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네. 소개팅은 그 몇 월 달이었어요, 어머니? 12월 때. 12월 때. 네. 그러면 몇 개월 만에 인국 씨가 가봤으면 어떻게 되나요? 생일이 몇 월이에요? 10월 23일. 바로 그날이네. 그날. 바로 그날. 그러면 바로 그날. 그러면 잠깐만요. 10월 23일이요? 잠깐만요. 내가 깊은 곳까지 안 갈 테니까 문 앞에 거까지. 그러니까 그날 딱 만났는데. 아니 그죠? 그날 뭐 어떻게 뭐 밥만 식사만 하시고 이렇게. 살아보시니까 나이는 정말 상관없던가요? 연상이든 연하든?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있어요? 남자가 조금 많아야 돼. 남자가? 어떤 면에서? 근데 그러니까 남자가 좀 어리니까 어딘가 모르게 지대는 거. 애기처럼. 쉽게 말하면 애기처럼. 아빠 보고 있다 잘 얘기해라. 아, 보고 있다 상관없어. 그래.